낙지 볶음밥이 나와. 선생님 저희 잔치국수도 하나 주시겠어요? 국수요? 와, 네. 센스. 하나. 역시 센스. 와, 이거 맛있겠다. 대박이다. 와, 진짜 낙지가 많다. 와, 낙지 엄청 많네. 뭐 그러네. 와, 맛있어. 이거 낙지볶음집에서 철판에다가 다 넣고 흥금박 한 것 같아. 그래? 네. 그 철판에 불맛이 나죠? 따로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밥으로 갖고 다니면서 도시락으로 먹고 싶은 맛이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죠? 양념도 맛있고. 약간 우리가 보통 볶음밥 하면 밥이 날아다니잖아. 되게 그 물기가 적당하게 딱 맛있는 음식.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게 야, 이거 어떻게 맛있지? 와, 진짜 맛있네. 약간 이렇게 입에서 쫙쫙 붙네. 와, 대박이다. 여기 자주 얼마나다. 야, 왜 저장해 놔야지? 난 옛날에 왔을 때 2차인가 3차로 와가지고 분위기에 이제 녹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진짜 술 부르는 분위기잖아. 비주얼 자체가. 맞아. 지금 오늘은 이렇게 1차로 와서 먹으니까 아, 음식에 또 한 번 반하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오빠, 저 잠깐 재워둘 게 있는데 하나만, 맥주잔 하나만. 아, 재워둘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내가 또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재워둬요. 나 시간이 필요해. 당금주? 네, 당금, 담가야 돼. 당금주야, 오늘? 오, 야, 이렇게 맛있어. 어, 뭐야? 우린 거야? 아, 나 진짜. 이렇게 맛있어. 어, 우린 거야? 아, 나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쩔이잖아. 요즘 애들이 많이 아. 먹어요. 어? 오 마이 갓! 아, 이거 뭐야? 요즘 애들이 많이 이렇게 먹습니다. 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비주얼 충격인데? 아, 일단은 이거 여기다 두고 일단 좀 기다려야 돼요. 와, 이게 불어. 이 곰들이 불어. 얘네가 불어. 그래서 소주를 막 이렇게 흡수해요. 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먹고 아니면 그 남은 거 먹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근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정말 쇼크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저도 그렇게 단순을 좋아하진 않지만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아...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약간 뒤통수 감인데, 거의. 와, 근데 난 지금 밥이 너무 맛있어. 미쳤나 봐. 밥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알아? 옛날에는... 질라고? 아니, 옛날에는 이 소주 한 줄이었잖아. 그래서 요거 게임도 많이 했잖아. 요즘에는 두 줄로 나오더라고. 그러네, 옛날에 하나였는데. 맞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삐삐주. 삐삐주예요, 삐삐주.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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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알아? 삐삐 알죠. 말괄량의 삐삐. 주근깨 많은.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이거 있잖아. 삐삐 갈게요. 아, 정말? 예. 아유. 아, 귀엽다. 귀엽다. 부자 선우가 따라주네. 어, 삐삐야. 예, 삐삐가 따라줄게요. 네. 어, 귀엽다. 어째 귀엽네. 어, 귀엽네. 야, 아, 좋다. 야, 어떡하지? 나 과식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냐? 와, 너무 맛있는데요? 슈가도 맛있어. 닭발도. 닭발도 너무 맛있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한번 또 와보고 싶다. 진짜 괜찮다. 이건 이제 야, 좀 많이 올라왔다. 불었죠?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랐죠. 불었다. 불었죠? 불었어, 불었어. 살짝 야, 줘볼까? 이제 때백 깨달은 거 아니야? 이제 좀 줘볼까? 많이 불었네, 많이 불었어. 야, 진짜 불었다. 얘가 먹었어. 야, 이 정도면 이렇게 바로 세신사 맡겨야 돼. 야, 진짜 부럽다. 와, 약간 탁해졌어. 어, 그러네. 본인 잔에 있는 건 다 마셔주시고요. 아, 이거 벌칙 아니야, 이거? 다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아, 난 녹색. 제가 빨간 거 했으니까 나 녹색 할게. 녹색. 와.
와, 냄새도 좋아. 이온 음료 색깔로 소주가 야! 야! 아니, 신기하게 근데 초록색 먹었어. 아, 나 진짜 먹고 싶은데 왜 세 개 주워. 아, 신기하게 초록색 원했잖아. 야, 심지어 초록색 세 개 들어왔어. 아니, 신기하게 그 초록색만 들어왔네. 마시고 한 번씩 씹으시면 돼요. 안주 겸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처음 먹어본다. 맛있죠? 맛있죠? 오빠! 와, 진짜. 근데 이거 그런 거 되겠다. 손짓 먹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주가 되니까. 어, 훌륭하네.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니, 형처럼 돈 많고 그러면은 굳이. 맞아, 그럴 필요 없겠지만. 이런 걸 해본 거죠. 우리가 주주총회 때 이런 걸 해보자면 뭐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시켜볼까? 어, 여기 메뉴 있어, 다. 조기구이, 닭꼬치, 꼼장어. 보통 막 그런 거 먹지 않아요? 오돌뼈. 뭐, 여기 뭐가 좋아요? 대표 삼겹살 묵은지가 최고예요. 대표의 삼겹살 묵은지? 아, 꼬장꼬치 할까? 네, 네, 네. 살살 한번 또 다시 달려봐야지. 아, 그럼요. 뭐 저희가 술 꺼내면 돼요? 우와, 예, 예. 너무 좋다. 너 그거 알아? 뭐요? 에그주라고. 에그주? 어. 에그주? 그냥 좀 귀여운 거지 그냥. 귀엽다 귀여워 에그. 딱 덮어. 어. 그다음에 톡톡 톡톡. 진짜. 오빠, 제발. 오빠 너무 약간 잔디가 없었어.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해야죠. 또 이렇게 해야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배를 뜰 줄 알아? 어, 한 손 깨기. 마셔. 아. 포차에서. 난리 나겠네. 아, 시원하다. 서비스 고맙습니다. 어? 서비스로 김치랑요? 와, 대박. 김치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 저 김치전 제일 좋아하잖아. 우와, 너무 좋다. 얄포탕에 이것도 잘하셨네. 묵은지런 것 같아. 약간 색깔이. 이게. 묵은지. 맛있다. 끝은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이런 동네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이렇게 싹 가다가 막 한 잔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맞아, 맞아. 포장마차 좋은 이유. 나는 뭔가 이 배우 생활 하다 보니까 포장돼 있는 게 좋아. 바대 포장. 형처럼 바대 포장. 어, 이미지 포장이든 뭐 어떻게. 포장돼. 포장돼. 아니 뭔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슴 설레는 술자리는 다 포장마차에서 또 그런 것도 많은 거 같아요. 맞아, 썸도 많이 타고 영화에서. 왜 힘들게 여자가 탁 앉아 있으면 남자가 그 옆에서 한잔할래요? 그럼 또 괜히 옷썸 타고 막. 어? 요즘에는 이제 옆에 이제 한잔 같이 할래요? 하자마자 여자가. 야, 경찰서죠? 아, 이번에 또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다른 거 뭐예요? 골프주라고. 골프? 맥주 얼만큼? 반. 반? 소주를 딱 넣어. 이렇게 해서 탕 치면 어? 사장님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사장님 나이스 샷.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케이다, 케이다. 와! 재밌다 이거. 양주 같은 거나 와인 같은 거 마실 때 꼭다리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주잖아. 피켄더. 어.
그거를 이 소주병에다가 고추로 하는 게 있어. 고추 하면은 이 소주가 매콤한 맛이 싹 돌아가지고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야, 여기 이제 씨가 있잖아. 네. 씨를 빼줘야 돼. 아, 잠깐만. 아, 고양이도 그렇게 나네. 그 빠에서 주는 것처럼. 아, 그렇게? 오. 어머, 어머. 오, 잘한다. 양주 같지, 양주. 오, 진짜. 빠에서 나온 거야. 먹어볼까? 아, 좋다. 야, 이거 신기하긴 한데. 야, 오, 매콤한 맛이 좀 돈다. 아, 좋아. 알싸하고. 옛날에 그 오이 소주 이런 거 있잖아. 오이 소주는 여기다 오이 그냥 박아놓잖아. 그래, 맞아. 와, 고추 소주.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좋아. 어, 괜찮네. 모양은 좀 그래도 진짜 괜찮은데? 매회 우리 알쓰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뭘 또? 오늘 뭐 준비했어? 아, 너 아까 비닐봉다리에 모습. 이모님, 제가 아까 냉동실에 했더니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야? 요즘은 아이스크림 주라고. 아이스크림 주? 네, 아이스크림 주라고. 소주 1. 아, 거기다. 사이다 1. 1이요. 사이다 1. 그리고 얘를. 어. 너? 우와. 오, 색깔 봐. 오, 색깔이 이쁘게 변한다. 우와. 장난이죠. 아, 이렇게. 오호. 얘 손이 이렇게 빠르게 불렀어. 나는 아이스크림에서 불 붙는 줄 알았다, 야. 저는 더 핑크색이어도 돼요. 근데 오빠들은 너무 단 거 싫어하니까 제가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동료 같다. 오, 청포도 있어. 자몽 이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맛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아, 진짜 술을 못 먹는 친구들은 먹을 만하겠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이게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또 있니? 네. 메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맛 아이스크림 넣으면 또 맛이 진짜 달라요. 색깔이 난다 벌써. 나 이제 바로 만나니까요. 야, 진짜 칵테일 같아. 그러네. 야, 이거 칵테일로 개발해도 되겠다. 자. 야, 얘나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근데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야. 야. 진짜 맛있다. 오, 맛있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야, 이거는 20살 막 이런 친구들은 진짜 맛있죠? 난리나겠네. 오. 나중에 대학생들 할 때 자원봉사 한번 나가. 아, 저 메론을 계속 막. 제 앞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계속 메론. 단술 가지고 온 첫 번째로 반응이 제일 좋았어. 아, 그리고 좀 시원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 시원하니까 좋네.